한비의 TV. 한비소프트는 훈남 배우 김승수를 모바일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영웅의 격돌 도왕결의에 홍보 모델로 발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김승수는 97년 MBC 26기 공채로 배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검증된 연기파 배우인데요. 특히 오는 8월 22일 대세 남녀 배우 박보검과 김유정 주연의 KBS 새 월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남자 주인공 박보검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제23대 왕인 순조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는 8월 11일 영웅의 격돌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대중성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게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모델 영입을 추진해왔으며 선굵은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승수를 홍보 모델로 발탁함에 따라 보다 폭넓은 방향으로 게임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토대로 앞으로 게임을 널리 홍보하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한 첫 시작점으로 지난 주말부터 게임 포스터 화보와 메이킹 필름 촬영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부드러움 속에서도 선굵은 연기력이 강점인 김승수가 강한 이미지로 시작하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유머 코드를 맛깔스럽게 연기했다는 후문인데요. 이번에 김승수가 연기한 각종 화보와 메이킹 필름은 여러 채널을 통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김승수가 가지고 있는 고급스럽고 신뢰감을 전달하는 훈남 이미지에 코믹함이 결합된 이미지가 영웅의 격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웅의 격돌은 오는 8월 11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